예전에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 AI가 이젠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. 앞으로는 119 출동에도 이 AI가 도입될 예정인데요. 119에 신고하자마자 구급차가 도착하는 시스템 구축이 강원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. 이청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도에 마치 물길을 표시한 듯 붉게 색칠된 부분이 있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119 구급 신고가 들어왔던 지역입니다.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농도가 짙어져 붉은 점처럼 변합니다. 이 가운데 점이 찍힌 아파트 밀집 지역. 현장에선 119 구급차가 큰 도로부터 골목길까지 누빕니다. 신고가 없어도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. 119 구급대원들이 이 현장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이렇게 미리 나와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는 방식입니다. 강원 소방본부가 지난해 강원도 동해시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환자 이송 시간을 평균 33초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 과정 없이 바로 현장까지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. 강원 소방본부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 계획입니다. 지역별 유동인구와 환자 정보, 교통량까지 고려해 최적의 구급차 배치 경로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.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119 출동까지 시간으론 4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심정지등 중증응급 환자 600명 정도의 이제 생명 소생률이 이제 증가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강원 소방은 올해 말까지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년 동안 강원도 전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.